마세라티 그란까브리오를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란까브리오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해볼 건데요. 이게 이 마세라티 차량들 참 멋진 차죠. 이 감성이. 근데 이 그런 가죽들이 굉장히 얇아서 지금도 이렇게 찍힌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 닿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조심스럽게 작업해 볼게요. 네, 마세라티 그란까브리오. 네, 이렇게 글로우박스 쪽 고정되어 있는 볼트 지금 풀러냈습니다. 오, 이거 뭐지? 이거 두꺼운 노란색 배선이 일로 지나가네요. 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탈거할게요. 여기 보시면 컵홀더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푼 게 아닌데 이미 풀러져 있네요. 여기 C가책 앞에, 그리고 요거 기어 단수 표시 되는 거. 어? 여기도 누가 풀러놨네요. 희한하네. 아무튼 볼트를 누가 풀러놨네요. 네, 여기 원래는 이게 빠져야지만 볼트가 풀립니다.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안에 볼트가 놀고 있어서 볼트를 뺐거든요. 코 안에 볼트가 또 있습니다. 더블 볼트 발견. 아, 네, 이 볼트는 뭐가 안에서 혼자 도네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마세라티 그란까브리오 순정, 마세라티 그란까브리오 순정 오디오는 여기 이렇게 클립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런 공구 이용해서 탈거 가능합니다. 마세라티 그란까브리오 오디오 뒷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탈거했습니다. 뭐 탈거하면 크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손댈 게 많죠? 자, 순정 모니터 탈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옆에 스위치하고 모니터, 오디오 쪽은 아까 탈거했으니까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버튼, 스포츠, 이 버튼 있잖아요. 탈거했어요. 여기 있었죠. 와, 근데 이것도 플라스틱이 잡는 부분이 다 깨져 있네요.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역시 이탈리아. 네, 저도 이탈리아 사람처럼 한국 사람이 이탈리아 차를 핸드메이드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글러브박스 안에 볼트 4개도 조립했어요. 이렇게요. 나가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네, 유심 슬롯은 이쪽에 빠져 있습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박스 누르면 한쪽에 사용하는 어플을 먼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얘는 좌우에 이렇게 회색 창이 보이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됩니다. 대신 갔을 때 회색 창이 반 차이겠죠? 일로 가볼게요. 이렇게 손 놓고요. 여기 누르면 반반 됩니다. GPS 순정 연결해서 안정적인 수신을 전용 어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 차가 지금 앰프에 이상이 있어서 앰프가 수리가 돼야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정상 작동을 할것 같아요. 나머지 세팅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마세라티 그랑 까브리오 지금 작업 다 마무리하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 설정이 들어가면 맨 위에가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제 핫스팟을 연결하거나 유심을 받아서 낄 수도 있습니다. 밝기, 내비게이션, 사운드, 뭐 믹싱 정도, 어느 정도로 믹싱을 시킬 건지. 일반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본에서 뭐 레이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자꾸 뜨는 거 귀찮으면 여기서 끄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후방 카메라. 기존의 후방 카메라는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트렁크에 번호판 가니쉬에 달려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정이나 언어 다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공장 초기화가 여기 있고요. 공장 비밀번호는 이 제품은 8888 같아요. 네, 이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볼수 있죠. 네, 이러면 전체 설정, 세팅.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보에 보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들 깔고 있어요. 구글도 지금 업그레이드 됐고요. 여기서 키보드도 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하면 되고요. 키보드 세팅은 필요한 키보드를 설치한 다음에 뭐 네이버 키보드다 그러면 그 키보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한번 누르면 처음에 이제 화면이 넘어가죠. 키보드 설정. 그래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겠다는 키보드 설정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어요. 네이버를 쓰겠다. 오케이, 확인. 이전. 네이버. 두 번씩 많이 쓰시니까요.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이 됐어요. 유튜브 들어가 볼까요? 들어왔죠? 여기서 네, 키보드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자주 안 쓰는 아이콘들은 이렇게 자주 쓰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뭐 비디오를 이렇게 땡겨서 카카오 앱이나
팀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후방 카메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 지금까지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세팅 설명 전문 예약제 1인 시공 캡틴 홍.